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다리. 어우 세상에. 어 깜짝이야. 와 이게 뭐지? 천재 같아요. 천재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자 이제 우리 고등학생 간지대 두 번째 미션 힙트로 스타일링 미션이었습니다. 다들 뭐 준비하는데 괜찮았어요? 네. 준욱은 어땠어요? 저 저번보단 더 훨씬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여유가 좀 생겼어요. 나는 수빈인 줄 알았잖아. 머리를 올백을 수연아 야 나 깜짝 놀랐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잠깐 수빈이가 왜 둘이지? 놀랐잖아. 아 우리 교진이 어때요 오늘? 오늘 저희가 1등할 것 같아요. 와! 처음으로 보는 자신감! 오늘 평가를 통해서 1등 팀을 제외한 나머지 두 팀에서는 각 한 명씩 탈락자가 발생하게 돼서 오늘 총 두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팀이 1등을 해야겠고 탈락자가 없으면 좋겠다. 자신 있어. 저희 조보다 합이 그렇게 잘 맞았던 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힙트로 스타일링 미션 우리 심사위원분들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볼지 저가 되게 기대했던 미션인데 네. 이 시대별 키워드를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현대적으로 얼마나 재해석이 잘 됐는지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저도 시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정말 정확하게 표현이 됐는지 그게 얼만큼 다르게 극적으로 표현이 됐는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저는요 실생활에서 정말로 입을 수 있을지 중요하죠. 네, 좀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내 거 입을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 괜찮아, 우리 다 가요. 우리 다 가요. 오늘 사실 그 문가비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지들 마시고 자 우리 간지각생 팀 앞으로 모실게요. 파이팅! 그래서 제가 최소로 만들어야 되는 옷들은 다 만든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보여줄래 했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돼서 걱정은 계속됐어요. 자 그러면 간지각색 팀은 90년대 패션을 어떻게 재해석했을지 90년대 맡은 고간지들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세상에. 네 일단 저희 조 느낌이 1990년대 힙합을 생각을 하다가 힙합 안에 이제 예를 들어 그래피티라는 주제를 조금 넣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얘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저가 페인트 이렇게 오 직접 다 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죠 그냥 구해서 이런 주제에 맞게 찾으려고 아 솔직한 모습도 높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각자 개성에 맞게 했어요. 일단은 투머치함을 좀 없애고 조금 더 다양한 밝은 컬러 그 다음에 트렌드적인 컬러를 좀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주제도 주제지만 네, 뭔가 색다름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거 서태지 아이들 신었던 신발 오~ 네? 네 이게 서태지 아이들에서 신었던 신발 신었던 신발 이 신발이? 네.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아이템 선정은 그래도 신경 써서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서태지 아이들이 에어포스1을 신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 선정이나 그리고 승현 군의 바지가 타밀 피거죠. 네, 타밀 피거도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브랜드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많이 자기의 스타일을 깨고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흡족하게 보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핏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그 스타일링 할 때 항상 또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자들도 볼륨으로 그 아웃핏을 잘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바지가 좀 더 크면 상의가 뭐 그거보다 좀 더 작을 수도 있고 정말 스타일링의 유니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플랫한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내 친구들 근데 사진은 또 어떨지 우리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또 사진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간지각색팀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보여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뭔가 미칠 것 같아요. 와. 되게 앵글을 너무 잘 찍었더라고요. 확실히 90년대 느낌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도 잘 표현해냈구나 약간 그 생각이 들었죠. 왜 여기서 이렇게 찍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스토리가요. 이제 각자 그래비티를 그리는 예술가들이 4명이 각자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컷을 4개를 넣었어요. 아, 이렇게 개인들의 네. 모습? 개인들의 모습을 따로 자, 예술 넣었어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창빈이가 예술 행위를 하다가 승현이를 만나서 같이 하는 걸로 여기 넣었고요. 다음 장을 넘어가면 이제 3명이 만나는 걸로. 아, 만났어. 네, 3명이 만난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장에는 모여가지고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중점으로 이 스토리텔링 끌었어요. 일단 잘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와. 이거를 그래피티 한 벽을 찾아서 네네, 퍼포먼스 찾아서 하는 것처럼만 한 네네네. 거죠? 좋은데요. 와, 이거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약간 흔드는 것도 해주고 하나, 둘, 셋 나온다. 빛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쭉쭉 넘겨봤을 때 이야기가 보여요.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사실 모든 패션에는 문화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90년대에 어떤 반항적이고 과감해져가는 그런 패션의 문화적인 측면을 굉장히 잘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90년대 때 진짜 그래피티가 굉장히 흥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후추라라는 아티스트도 나오고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해줬다는 거는 저는 되게 여기에 점수를 좀 주고 싶고 이거 진짜 사진 잘 찍은 것 같아요. 이 사진만으로 웬만한 모델들보다 포즈를 이것도 너무 이것도 너무 좋아요. 지금 사진. 웬만한 모델들보다도 감사합니다. 자, 90년대 패션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간지각색 팀. 야, 지금 굉장히 지금 평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70년대 팀. 제가 진짜 잘 생각해서 구상한 게 있는데 그것만 잘 전달되면 진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차렷! 다리! 벌써요? 예, 벌써. 이미 했으니까. 예. 세상에! 다리! 벌써요? 예, 벌써. 이미 했으니까. 예. 세상에! 깜짝이야! 와우. 와. 세상에. 오. 와, 이게 뭐지? 와. 일단 저희가 70년대 가장 유명했던 아이템 중 하나가 나팔바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팔바지를 연출하려고 했는데 홍대에서 쇼핑을 했지만 나팔바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펄럭펄럭이는 바지 위에 반바지를 좀 레이어드를 해서 나팔바지의 느낌을 좀 냈고요. 보통 다 핏이 아래로 갈수록 슬림하게 내려오니까 근데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봐서 그게 거꾸로 되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서 위에는 고무 줄로 하고 아래에다가는 절반을 나눠서 통을 점점 넓어지게 나팔바지 핏이 나게 지퍼랑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가게 제가 리폼을 했고요. 본인이 직접 다 리폼한 거예요, 바지? 네, 제가 재봉틀로. 아, 재봉틀을 할 줄 알아요? 오. 뭔가 이번에 그냥 바지 하나로 탁 해서 보여줘서 뿌듯했어요. 그 70년대 패션의 근간이 된 게 69년에 있었던 우드스톡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때 어떤 반항적이고 히피적인 물결들이 패션으로 쭉쭉 이어져 오면서 그 70년대 무드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굉장히 70년대 특유의 화려하고 반항적인 무드가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뭐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어떤 중성적인 무드를 표현하는 거는 여기서는 조금 불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힐이나 그런 플랫을 골랐어야 됐을까?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진을 봐야죠. 70년대 룩의 자,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어디서 찍은 거지? 전날도 비가 왔나 보네. 전날 다 비가 왔었나? 그날 찍었으니까. 원래 사진 스토리상 이제 각자 자유분방한 아티스트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어떤 음악 그룹을 이렇게 결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대중성, 이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 어느 틀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마치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틀고 저희가 춤을 추면서 찍었거든요. 아니 그냥 이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노래에 맞춰서 그냥 흔들어 보면 돼요. 뭔가 여기서 막 그 애벌레가 꼼틀꼼틀하는 거. 웨이브도 안 돼. 웨이브도 안 된다고. 아니 야 나 웨이브도 안 돼. 아니 빨리 웨이브를 알려줘. 저 바람쥐가 펄럭거려. 아 진짜 무슨 크루 같다. 오 이거는 수빈이가 가면 써. 이건 수빈이한테 설명을 부탁해. 네. 일단 이거 제 가면에 그거는 약간 사람들이 원하는 약간 광대 피에로처럼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누나를 올리고 있는 게 약간 하기 싫다 저만의 개성은 반이 남아있고 회사가 원하는 그 대중성은 반이 남아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담아서 찍어봤어요. 네, 제가 여기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일단 가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세뇌하면서 하는 느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걸 벗겨보려고 이제 가면을 내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여러 장 찍었거든요. 표정을 여러 가지 하면서 해야는 되는데 하기 싫은 마이크는 이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표정을 지었어요. 아 마지막은 이렇게 또 다 같이 가면을 쓰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빛이 아예 사라지고 이제 족쇄에 걸렸다고 이제 우리의 창작의 자유는 이제 억압되었다 그 토라진 그런 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천재 같아요. 되게 너무 좋았고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이렇게 옷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입었고 아까 전엔 왜 저렇게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그걸 섞어서 약간 좀 그런가? 막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진에서 보면 너무 파워가 큰 거예요. 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찍었다는 거. 이렇게 포즈를 취해봐 라고 하면 모델들도 잘 못하는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음악을 틀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도 되게 그 뭔가 불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저희 팀 전체가 다 막 천재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왜냐면 저희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그 결과물이 안 나왔을 테니까. 다음 80년대 스타일입니다. 자, 우리 교진, 유비, 종훈, 나리미까지 해가지고 유비랑 애들이 좀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형네가 이제 1등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서로 맞춰가면서 다 같이 잘한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얻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80년대를 맡은 고간지들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어? 어? 여러 가지 컨셉을 한 곳에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이라는 큰 주제를 잡아서 이 안에 여러 챕터가 있는 컨셉을 잡았어요. 우선 저는 닌텐도 게임보이, 친구는 소방차, 유비는 마이클 잭슨, 그리고 교진이는 88올림픽을 컨셉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뭐 게임 이런 거 다 컨셉을 잡았네.
옷이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느낌을 확 닿진 않았어요. 조금 80년대 느낌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일관되지도 않고 팀전이라기에도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되게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 그냥 뭐 이제 각자의 컨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전혀 하나도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올림픽 사실 88올림픽 말 안 했으면 사실 모르겠어요.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고 소방차는 더 그렇고. 일단 90년대 팀이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90년대 무드를 잘 표현했다? 그 점이 많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80년대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제가. 쉬운 예로 소방차가 실제로 소방관의 옷을 입고 활동하지 않았어요. 전혀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아이코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룩만 하나씩만 가져갔었어도 더 훨씬 좋지 않았을까. 다시 스타일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살짝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뼈를 받았죠.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자, 근데 또 여기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는 게 우리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사진 보고 또 이 말이 싹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삼국지 팀이 힘을 합쳐서 촬영한 사진. 스토리텔링 그 요소만 잘 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나림이가 게임보이를 표현했기 때문에 게임에 접속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게임기를 바탕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나림이가 게임에 접속한 후에 챕터식으로 들어가서 종훈이를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종훈이가 게임 캐릭터가 된 거구나. 네, 한마디로. 저는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에게도 당연히 뭔가 힘든 모습이나 좀 뒷모습이 많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네, 다음은 이제 교진이 사진인데 일단 좀 교진이가 컬러감을 많이 줬어요. 제가 약간 채도가 높은 색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네 명이 다 축처져 있던 분위기를 한 군데 몰아붙이고 우리의 처져 있고 힘들어진 포즈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컨셉을 잠을 정했나 싶었어요. 생각보다 자신의 실력을 못 발휘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실망했어요. 사진 하나하나씩 보면 다 멋있어요. 특히 그 교진이 형 사진 두 장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난 심사 때도 제가 했던 얘기는 미션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뭔가 너무 심오해가지고 이게 80년대 어떤 단상들을 담았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거. 그게 너무 거기선 좋은 점수 줄 수가 없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큰 이야기 주제가 하나 있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나눠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진에서조차도 약간 그런 우와 막 뭔가 반전이 있을 만큼의 막 멋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유비라는 친구가 저번 미션에서는 굉장히 잘 했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아쉽습니다, 이번 거는. 자, 그럼 우리 학생들도 우리 3분, 5분 쉬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 꽂아놔. 안녕히 것까지 올게요. 왜? 왜? 잘했잖아. 넌 다 했다. 네 할 일 다 했잖아, 니는. 왜 그래? 잘했잖아. 잘했어요. 네 없었으면 이것도 못했어, 우리. 부담감을 막 갖겠어. 네 아니었으면 이카시도 못했다. 저의 책임이 가장 컸던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미안해요. 유비만큼 뭔가 더 하거나 더 팀을 잘 이끌었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딱히 유비를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비 오빠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지 않았나 이런 후회도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는 1등은 프레젠테이션도 잘 하는데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얘네들 룩 진짜 좋았어요. 근데는 지금 제가 보면 이런 구성을 사실 더 잘 하시겠지만 잘 만들라고 해도 안 되잖아. 이 사진에서는 되게 멋있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 솔직히 스타일링이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오늘. 오늘. 그죠. 아 진짜 이거 어떡해? 너무 뽑기가 어렵네. 1등이라는 자격에 맞게 훨씬 더 좋고 새로운 룩을 선보여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서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긴장돼요. 막 자기 팀에서 누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자기 탓 같더라고요. 1등을 안 하면 팀원 중에 한 명이 떨어진다는 거 그런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무려 두 명의 탈락자가 결정될 두 번째 미션, 단 한 팀만이 우승할 수 있고 다음 미션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등, 3등 팀은 한 분씩 다음 미션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긴장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은 탈락 안 해요. 아무도. 힙트로 스타일링 미션, 우승팀은? 다른 걸 떠나서 아이템 선정은 그래도 신경 써서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와, 화보를 찍었네? 오, 좋은데요?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사진에서 보면 너무 파워가 큰 거예요. 진짜 천재 같아요. 2회 미션 우승팀은 플렉스 팀입니다! 플렉스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저렇게 10초 전이라 너무 좋죠. 1등이라고 생각을 할 때하고 이제 막상 진짜 1등이 될 때하고 진짜 기분은 한 100배 차이인 것 같아요. 막 처음으로 여기서 1등을 해본 거라서 자신감이 되게 많이 붙었어요. 1등. 1등. 비순아. 아, 비순이 너무 좋아. 아,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하고 싶어요, 항상. 플렉스 팀은 우승으로써 이제 내 친구 모두가 다음 미션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나머지 두 팀은 탈락자가 한 분씩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간지각색 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떤지 솔직한 심정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못 보여준 게 너무 많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밤새서 했거든요. 아쉬움은 남겠지만 그만큼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참. 이번 미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의 탈락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됐죠? 오늘 좀 좋은 평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해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뭔가 얘는 이런 애다 이런 애다라는 걸 딱히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그저 그런 애로 약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옷 샀던 것부터 이제 조금 억울한 것도 생각나고 망감이 교차됐던 것 같아요. 탈락자는 박성진 군입니다. 자, 생존하신 세 분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이 아쉬운 거는 저는 성진이
그러니까 옷을 막 잘 입는다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겠어서 그냥 좀 의욕 넘치는 거 너무 좋은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스타일링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성진 군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삼국지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담아내려고 하다가 주제에 맞는 룩을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미션 나머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두 분은 앞으로 한 발짝 나아주시면 됩니다. 최종훈 유비 학생 앞으로 나아주시길 바랍니다. 쉬운 예로 소방차가 실제로 소방관의 옷을 입고 활동하지 않았어요. 전혀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아이코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룩만 하나씩만 가져갔었어도 더 훨씬 좋지 않았을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이번 미션의 두 번째 탈락자입니다. 이번 미션 마지막 탈락자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훈 군입니다. 자, 생존한 새 학생은 다음 미션에 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더욱더 종훈 군이 앞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잘했어. 파이팅. 잘했어.
아, 이번에 떨어져도 안 울어야지 안 울어야지 했는데 처음에 안 울었어요. 잘 참았는데 얘네랑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부산에서 온 18살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화목했어요. 누구하나 이렇게 트러블이 있던 것도 아니고 센스쟁이 잘 맞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말은 안 되지만 그냥 그래요.